안녕하세요. 시온스쿨 IH 전문 강사 리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알쓸 보카 특집 다들 기대하고 계시죠? 바로 알아두면 쓸모있는 IH 기출 보카 특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토픽의 단어는 뭐냐면 count라는 뜻이에요. count는 제가 진짜 많은 학생들한테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다 계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좌라는 뜻뿐만 아니라 또 다른 뜻들도 많거든요. 근데 IELTS에서 다 계좌로 해석을 해버리면 뜻이 완전히 뭉그러지기 때문에 그 다른 뜻이 또 뭐가 있고, 그리고 오늘 idiomatic expression도 같이 배워볼 건데 아마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수거적 표현, 광역적 표현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고득점으로 좀더더 끌어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알고 계신 계좌 표현이에요. Do you have a bank account? 그래서 이 account라는 단어는 마찬가지로 계좌란 뜻을 갖고 있어서 bank랑 제일 많이 어울리죠. 혹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이 소셜미디어, 뭐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런 데서도 account라는 뜻을 쓰기도 하죠. 뭐 open an account로 해서 계좌를 연다든지 계정을 연다라고도 할수 있고요. 자, 두 번째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이런 표현이에요. Her account was deliberately ambiguous. 좀 어려운 어휘들이 써 있는데요. 그녀의 바로 무엇 무엇은 좀 고의적으로 뭔가 애매모호하다, 뭔가 이상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account를 계좌로 해석해 버리면 완전하게 오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궁금하죠? 자, 세 번째도 볼게요.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and sex are taken into account. 여기서도 보면 count를 뭐 계좌에 어떻게 취한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완전히 오역으로 가버리는 지름길, 바로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한 단어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거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account, 첫 번째 뜻은 명사, 계좌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설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단 여기에 최대한 별표를 많이 쳐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 IELTS 문제에서는 이렇게 설명이라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해석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밑으로 내려오시면 take into account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바로 idiom인데 관용어구로서 바로 뭐다? 무엇무엇을 고려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여요. 유의어로는 IHS consider이라는 표현으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 예문에. 그래서 외워두시면 좋겠고 같이 이걸 통해서 아까 당황하셨잖아요. 그 퀴즈에서 해석을 해서 깔끔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Do you have a bank account? 당신은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나요? 네, 이제 두 번째에서는 Her account was deliberately ambiguous. 자, 여기서는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설명이었어요. 즉, explanation과 동급이 될수 있는데요. 애매모호하게 했다. 혹은 그녀의 설명이 뭔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별표예요. 세 번째,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and sex are taken into account. 그래서 당신에서 연령, 성별과 같은 개인적인 특징도 고려되어진다. 네, 맞아요. 이 고려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거든요. 이것도 넣었어요. 왜? 리딩 지문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진짜 많이 나와서 학생들이 보면 볼 때마다 이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되어지거나 이렇게 상황 안으로 올수 있다라는 표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전 문제로도 한번 가볼 거예요. 문제 양이 많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이제 저랑 또 캠 16, 17에서 같이 풀 내용들이고 직접 가져왔어요. 자, 문제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Account, 계좌로 해석하지 말고 an account of one individual's refusal to obey an order.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account가 설명인데 한 개인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불복종, 즉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는 예문의 한 예였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여긴 이제 제가 여러분과 캠 16과 17에서 할 내용들인데 요렇게 보시면 길드의 규정과 반대로 옷감을 짜고 털실을 빗질한 것에 대해 지역 직조공 길드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초고득점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IELTS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다? Account가 나왔을 때는 설명이라는 표현을 IELTS에서 많이 해석을 해라. 토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오늘 account라는 뜻을 크게 세 가지를 배워놨거든요. 사실 그것보다 뜻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찾아보면. 그래서 세 개만 근데 추려왔고요. 첫 번째 계정, 계좌. 두 번째 설명. 세 번째 마지막은 take into account라는 idiomatic expression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어카운트와 함께 다들 공부 재밌게 하셨나요? 저는 오늘 이 토픽과 함께 열심히 가르쳐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 다음 컨텐츠에 조금 더 유익하게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공부 많이 해주시고 이상 리킹 강사였습니다.